지난 1년 4개월간 서울시청 앞에서 자리를 지켰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오늘 철거됐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인근으로 분향소를 옮기는데요.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내리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들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전합니다. 박소영님 기억하겠습니다. 한수빈님 기억하겠습니다.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억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란히 걸려있던 영정 사진을 함께 내립니다. 자식의 영정을 꼭 부여잡은 채 참고 있던 눈물이 이내 터지고 맙니다. 설치 499일 만에 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청 영정 분향소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공식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2월 유족들은 참사 발생 100일째 되던 날 이곳에 분향소를 만들었습니다.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이 공간은 동시에 유족들 서로가 또 시민과 만나고 연대하는 곳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분향소가 없었다면 지금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유족들은 분향소 자리를 옮깁니다. 서울시청 인근 불임 빌딩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억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른 건데 다만 시청 앞 분향소가 불법 시설물이라며 시가 부과한 수천만 원대 변상금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특조위원들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직 대통령에게 위원 추천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내일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여당 몫의 특조위원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끝은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